자, 디아블로 게스퍼 갬블러 선수, 위드스니커 퍼버트 선수입니다. 표정이 좋습니다. 긴장은 그다지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늘의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요, 뷔페가 아니라 꽃등심을 먹어야죠. 아, 그럼요. 네. 200만 넥슨 캐시. 네, 정말 꿈의 이름입니다. 200만 넥슨 캐시. 내 돈을 써서라도 꽃등심 먹어야죠. 그러려면 일단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은 나쁜 녀석들이라는 팀이 되겠는데요. 자, 그렉 유니버스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네요. 디아블로 게스퍼를 쓰고 있는 그렉 유니버스 선수.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로 유명합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굉장히 정말 맵을 다양하게 그리고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싸우는 그런 선수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김태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화력을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의 그 떨림 연출은 연출이었을 뿐입니다. 자, 나가 숨을 안 쉬어요. 지금 시기적이다. 네.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을 담고 있죠. 그래서 좀 들어주고 계신 MD 와 계신 가운데 이거는 이제 이번 경기는 3전 2선승제예요.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잡아내냐도 굉장히 다음 경기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500만 분의 1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에는 어떤 선수들이 맞이하게 될 것인지 개미폭발 엘소드 영웅들 13 대망의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네, 선수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 맵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나쁜 녀석들 팀의 그렉 유니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서는 칭호를 폭주한자 칭호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신으로 칭호를 교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 왜냐하면 폭주한 자아 칭호 같은 경우에는 HP의 감소가 엄청 큰 칭호이기 때문에 사신으로 칭호를 바꿔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뒤에는 예. DNG를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드린 순간에 그렉 유니버스와 김치호왕이 동반적으로 지금 현재 체력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지난 그 4강의 경기보다는 조금 더 선수들이 타이밍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지금 맥시멈으로 견제를 서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를 자, 네. 윈드 스니커와 자, 끊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버텨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 그런데 김치왕이 쓰러집니다. 아. 자, 이러면 일단 기분 좋은 선킬은 일단 이페방팀이 가지고 그렇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잡을 수 있습니다. HP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퍼버트가 먼저 잡아냈어요. 자, 근데 그렉 유니버스가 또 한번 죽으면서 2대 0이 됩니다. 자, 그것은 모두 퍼버트가 기록하면서 2대 0을 리드하고 있는 우승하면 뷔페가 뷔페 가야죠. 예. 그러려면 일단 네. 첫 경기 되게 중요하고 자, 지금 양쪽의 DA이기 때문에 서로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데미지를 넣어주기 위한 맥시멈을 네.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는데 사실 이 맥시멈은 써도 좋지만 안 쓴다고 해도 만화로 수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고요. 자, 계속해서 견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정신붕괴와 랩소드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면서 데미지와 그리고 마법패드를 괴롭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그렉 유니버스 선수 그리고 이제 김치왕이 이제 퍼버트를 쓰러뜨렸죠. 그래서 1대 1 추격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퍼버트 선수가 2킬 그리고 그렉 유니버스가 2킬 2대 2가 됩니다. 네, 네, 나쁜 녀석들 팀이 2킬을 따라잡았는데 그에 네. 비해서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 관리를 쭉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대로 가게 되면은 조금 불리한 상황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 사이에 갬블러가 그렉 유니버스를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지금 나쁜 녀석들 4대 2예요. 네. 앞서가고 지금 우승함의 네. 뷔페 감독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HP 수급을 먼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4대 2로 앞서가고 있는 우승함의 뷔페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 네 갬블러가 1승을 이제
4전지 성공하면서 일단 데미지를 네, 주고 있고 살짝 빠져나옵니다. 예. 자 지금 보이드 필드를 쓰기는 했는데 자, 한 선수밖에 잡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일단 빠져나와서 네. 자,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요. 자, 일단 구석으로 밀어넣는 게 사실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자, 다각도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맵이 굉장히 넓은 것에 비해서 양 팀이 굉장히 맵을 좁게 쓰고 있는데 그린 유니버스와 김치여왕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특성상 이 기동력이 좋은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맵을 넓게 쓰는 형태로 전투를 이끌어 나가야지 예. 지금 승부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남은 시간 546초인 가운데 한 번씩 또 키를 주고받으면서 5대 3. 자, 일단 첫 경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터져 있는 맵이기 때문에 구석으로 몰아가는 플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일단 제압기 사용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자, 일단 이 구역에서 싸우기 때문에 민규순이가 아이레니나를 켜주었긴 했습니다만. 자, 다음에는. 예.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랜 유니버스가 이제 포버트를 잡아내면서 5대 4로 꾸준히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 자, 511초. 가만히 상황. 자, 일단 EMP 쇼크를 통해서 마나 뺏어오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HP 관리 못지않게 마나나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견제도 좀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구석으로 밀고 있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양 팀의 그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윈디 예. 스니커와 명왕 캐릭터가 아무래도 데스를 적게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김치 여왕 선수가 벌써 3데스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HP 관리를 해서 생존하는 캐릭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버트가 2데스, 그레이 유니버스 3데스, 갬블러가 2데스, 그리고 김치 여왕 3데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6대 4 상황이고요. 예. 자, 말씀드린 순간에 퍼버트가 또 한 번 잡힙니다. 6대 5. 1점 차. 자,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다시 한 번. 자, 맥시멈. 자, 데미지 추가. HP 네. 점점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자,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442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 팀의 견제기가 굉장히 훌륭한 견제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방금 보셨듯이 네. 자, 순식간에 8대 5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우스감은 비패감입니다. 자, 마지막에 누적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런 표정을 비패를 거의 정말 이제 가서 앉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가서 또 오기만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우스감 비패감입니다.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조금 김치여왕 선수의 생존력이 좀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네. 각 팀의 기회가 많은 키를 내고 많은 죽음을 당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되는 가운데 윈드 스니커와 명왕의 견제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네. 김치여왕 선수가 좀 많은 대스를 내주면서 그랭 유니버스 선수가 많은 키를 뽑기 전에 팀이 패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전제에서 첫 번째 세트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전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경우에 75% 이상의 우승 확률을 가져간다는 그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쫓아가서 숨막힐 수 있는데 바로 또 만회를 하면서도 그것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을 해야지만이 세 번째 세트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2대 5로 마무리될 것인지 1대 1 될 것인지 여러분 함성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3전 2선승제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은 전 시즌 우승자를 상대를 하고 있는 우승함의 비패가 선수들이 일단은 첫 승리를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나쁜 녀석들 선수들이 이미 이 무대 경기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집중해서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만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될 것이 바로 우승한 비패감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양 팀에서 지금 보이드 필드로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네. 네, 김치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독특하게 오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환장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일단 연환장 스킬 같은 경우에는 MP를 사용하지 않는 스킬이기 때문에 연환장 스킬과 각종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MP와 기력이 항상 좀 끊임없이 희생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골고루 두 명의 선수 모두 다 체력이 좀 거의 아슬아슬한 그랭 유니버스와 김치 여왕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랭 유니버스가 잡힙니다. 그리고 김치 여왕도 잡히고 순식간에 2명이 되어버립니다. 일단은 아까의 그 지형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발목이 좀 잡혀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히고 난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생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윈드스니커고 명왕인데 예. 지금 아이렌 인나를 계속해서 지금 화면 안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HP가 수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전 경기보다 훨씬 더 아이렌 인나를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서 퍼버트가 잡히면서 2-1. 자 그리고 갬블러도 위험한데요. 갬블러 2-2. 아 등점 2-2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윈드스니커 혼자 남아있는데요. 네. 이때 생존력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혼자 있을 때 두 선수가 빠르게 몰아쳐서 최대한 체력을 많이 빼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맥시멈 활용하고 있고 살짝 받아서 데미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만 빠져나가고 있는 윈드스니커 선수입니다. 자, 김치 여왕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예. 김치 여왕 선수의 체력 관리가 조금 안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양쪽 김의 그 디아블릭 에스퍼 선수의 보이드 필드가 양쪽 선수들을 모두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양 선수 모두 큰 체력을 손실을 입기 때문에 네. 좀 거리를 벌려가면서 견제를 하는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치왕 또 쓰러졌어요. 김치가 자꾸 쫙쫙 진짜 김장 차례 말이죠. 3-2가 됐습니다. 네. 우승한 뷔페감이 리드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꽃등심에 김치 싸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럼요. 네. 자, 그랭 유니버스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물론 자, 갬블러도 갬블러가 쓰러집니다. 네, 이거 쉽지 않게 지금 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4-3 앞서가고 있습니다. 뷔페감 선수들이 네, 4-3 네, 4-3으로 앞서가고 그렇죠. 앞서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발이 묶여서 같이 HP가 빠지는 일은 없도록 예. 자,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순간에 동점이 됐어요. 4-4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나쁜 녀석들 선수분들이 또 쉽게 무너지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아까 그 퍼버트 선수가 그 랩소디에 걸렸을 때 깔끔하게 그 정신붕괴 핑거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사이에 갬블러 선수가 양 선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네, 지금 쓰러졌나요? 예, 아직 안 쓰러졌어요. 갬블러 요만큼 남았습니다. 좀 훅 불면 쓰러지죠. 갬블러. 예. 자. 그러나 지금 양쪽 예. 네, 기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갬블러 잡히면서 역전하고 시작하고 있는 나쁜 녀석들. 자, 거기다가 지금 윈드스니커 선수가 구석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빠져 나오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프리즘으로 묶어주면서 데미지 추가. 네 갬블러 돌아왔고요. 네 잘 묶어줬는데 리스폰 네. 확실히 생존력이 지금 좋아서. 네 위치가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예. 한번 아이레인 누나 깔아주고요. 커버트. 아 네 하이퍼 티브스 예. 한 명만 맞았죠? 예. 자 지금은 뭐 네 명의 선수 모두 다 HP가 3분의 1 이하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랭 유니버스 잡혔고요. 5-5 동점. 자, 5-5 동점. 써집니다. 자 철상고로 살짝 빠져주는. 자 모습이 정말 바뀌는 것 같은 예, 게. 그렇죠. 네.
이런 걸 뭐 바뀌라고 해요. 양 디아블로 게스퍼 선수들이 각각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생존을 담당하고 있는 터버트 선수와 김치형 선수가 2대스로 조금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네, 얼마나 이제 남은 네. 포인트는 디아블릭 에스퍼 유저를 얼마나 빠르게 쓰러뜨리느냐가 네, 경기의 주 승리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6대5입니다. 역전에서 나쁜 녀석들이 앞서고 6대5. 자, 지금이 되게 중요하죠? 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데 자, 일단 여기에서 격차를 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브이드필드. 자, 발목 꺼주면서 자, 거의, 자, 거의, 예. 관리 해줘야죠.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랭이 리버스냐 아니면 퍼버트냐. 자, 누가 잡혔다는 사인이 있을까요? 자, 그랭이 리버스 잡히면서 6대6 동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예. 자, 결승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남은 시간 399초. 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자, 데미지 네. 추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잠깐 빠져보는 모습. 네, 이제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기력을 사용하는 스킬들이 많기 6대6 동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예. 자, 결승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남은 시간 399초. 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자, 데미지 네. 추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잠깐 빠져보는 모습. 네, 이제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기력을 사용하는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MP가 많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하이퍼액티브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시점상 하이퍼액티브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치형 선수의 HP가 아, 없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네. 지옥 자, 나오고 퍼버트 자, 퍼버트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네. 킬론을 연결을 못했습니다. 데미지는 예? 많이 좋을지언정. 예. 아, 자, 구성을 다시 한번 자, 스파이럴 스파이크 들어가면서 자, 김치형 같이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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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랭 유니버스 선수의 시간의 문장인가요? 네, 죽지 않고 지금 엄청난 HP를 예, 회복한 것 같습니다. 6대6 동점인 상황에서 야, 서로를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잡힐죠. 김치혁 잡힙니다. 그럼 7대6 자, 우승한 빅패가 1킬만 기록하면 정말 빅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치혁이 퍼버스 잡았고요. 그러면서 7대7 자, 동점 자, 그랭 유니버스가 갬블러를 잡아내면서 나쁜 녀석들이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뷔페를 아직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뷔페에서 꽃등심을 김치로 쌉싸먹어 이런 어디서 지름이 김치를, 어디에 예. 어디서 김치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예. 아,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했습니다. 근데 큰 점차로 벌어지지 않고 진짜 막판에도 어디가 죽었는지 메시지를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승부가 맺었어요. 네, 정말 타이밍 싸움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그랭 유니버스 선수가 7킬 6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네. 혼자서 되게 많이 분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제 지적해 주시는 분이 디아블로 에스퍼의 체력 관리를 쉽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아 근데 지금 자신감을 찾은 듯한 모습에 이분이 바로 김치 여왕입니다. 왜냐고 했더니 무슨 칼날 여왕 무슨 여왕이어서 무슨 여왕 그래서 그중에 아이고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죠. 꽃받침을 예. 하면서 네. 자 이제 바로 이 한 경기로 500만 분의 1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과연 어떤 영웅이 탄생할 것인지 마지막 3세트로 출발합니다. 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 예비 나오자마자 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자, 현재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인 만큼 우리 양팀 모두 다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200만 넥슨 캐시와 함께 영호의 탄생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경기, 단 한 경기로 모두 끝납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은 우승하면 비패한 팀이 먼저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쁜 녀석들 팀도 지금 많아서 확보한 MP를 통해서 지금 먼저 키를 내줬나요? 아니요, 아직은 네.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 네. 캐릭터들을 모두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죽었는 듯 죽지 않은 듯 상황에서 예. 죽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퍼버트가 먼저 잡히면서
나쁜 녀석들이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곧 갬블러도 쓰러집니다. 1대1. 지금 보시면 네, 그레이 유버스가 허버트와 예. 네, 체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체력이 없는 두 선수를 얼마나 피 없이 잡는가가 중요합니다. 김치영이 2킬을 현재 뽑아내고 있고요. 허버트가 1킬을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아이린 린나 깔아주면서 데미지 추가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일단 전 경기와 같은 양상으로 플레이가 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갬블러와 허버트의 우수한 피패감. 일단 데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그리고 확실한 마지막 타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HP 관리가 되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부터는 예. 지금 그레이 유니버스 선수가 허버트 선수를 때릴 수 있는 와중에도 그 틈을 노려서 갬블러 선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디아블 게스퍼를 먼저 잡는 것이 특선무인 것을 네, 잘 이용해서 디아블 게스퍼 선수를 잡으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나 관리를 좀 수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 자, 보이드 필드 자, 계속해서 써주면서 자꾸 그 상황에서 제압 뒤까지 자, 652초가 남았는데 갬블러 아직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체력을 좀 채웠습니다. 일단 HP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 나쁜 녀석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7피로도 네. 8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네. 그렇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네. 우리 제르미님께서 마지막 그렇죠. 한 방, 마지막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3대2가 됐어요. 자, 그랭 유니버스가 다시 갬블러를 잡아내면서 3대3이 동점이 됩니다. 네. 네, 지금 그랭 유니버스 선수가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이 지금 랩소디를 이용해서 상대를 다 쓰러뜨렸는데 랩소디 3종 첩을 한 다음에 예. 예, 지금 공격들이 핑거와 정신붕괴를 통해서 그 랩소디의 3종 첩을 터뜨림으로써 가볍게 실핀 양팀 선수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나쁜 녀석들 4대3으로 다시 한번 또 우승한 피패감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디버프를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 얼마나 또 이 DAD의 견제 그리고 DAD의 그 미러전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데미지 관청석의 개성과 함께 함성과 함께 아직은 하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네. 맥시멈? 네. 아, 잘 피했네요. 방금 전건. 자, 예예. 예. 상황이 지금 나쁜 녀석들 중에 좋지 않은 예,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자, 빨간색으로 이제 데스사인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다시 또 살려내고 있는 그랭 유니버스와 김치여왕의 나쁜 녀석들입니다. 자, 여기서 구석에 말씀드린 순간에 그랭 유니버스 떨어지면서 4대4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승한 피패감 피패를 가겠다는 열정이 의욕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패가 계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 네. 지금 네. 일단 정신없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 네. 네. 김치왕 선수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계속해서 그걸 포인트로 삼아 주셨어요. 네, 네. 일단 HP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재환 선수가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마나를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킬들을 사용을 해주는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김재환 선수가 버티면서 뒤에서 데미지를 추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네. 상대적으로 HP가 많은 지금 그랭 유니버스 선수를 앞세워서 지금 플레이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HP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미세강 선수지예요. 그렇죠. 5대4 다시 한 점을 도망가고 있는 나쁜 녀석들이고요. 자, 이러면 자 윈드 스니커를 네. 자 이걸로 노려주나요? 허버트 야 근데 잘 살아남네요 진짜로. 예? 아직 그랭 유니버스는 잡히지 바로 말씀드린 순간 그랭 유니버스가 잡히네요. 네. 5대5 동점입니다. 예. 역시 마지막 잡기도 예. 쉽지 않아요. 474초 남은 가운데 계속해서 동점 그리고 다시 역전 김치형 잡혔거든요. 역전을 하고 있는 우승한 비패감입니다. 자, 게블러와 퍼버트 2대5. 야, 이 윈드스니커가 네. 안 잡혀요. 안 잡히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게블러가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6대6 독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네. HP가 많은 나쁜 녀석들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갬블러가 지금 퍼버트가 체력이, 물론 이제 갬블러 채워서 오겠습니다만 퍼버트가 좀 역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자, 리스폰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윈드 스니커를 계속해서 구력으로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하이퍼 액티브 사용을 해주네요. 자, 역시 김치환도 조금, 그랭 유니버스 잡혔어요. 아, 이거 경기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7대 6.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가, 예? 자, 지금 우리 제르미 해설께서 예. 집중해서 보느라고 눈을 뗄 수 없는 플레이. 야! 7대 6, 매치 포인트인데. 자, 지금 윈드 스니커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거 HP 쓰고 패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백업 패주고 자, 바로 자, 보면 좀 동쪽 7대 7, 7대 7, 7대 7. 야, 7대 7.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자, 깨물러, 여, 깨물러, 하나 잡나요? 녀석들의 우승! 그 어떠한 지금까지 승부 중에 이보다 달콤한 그리고 짜릿한 승부가 있었을까요? 아, 정말 사실 지금 나쁜 녀석들 선수분들께서 마지막 키를 따내면서 경기를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승 비패감 선수들의 특히 윈드 스니커 선수가 생존기가 굉장히 생존력을 발휘를 하면서 나쁜 녀석 선수들을 굉장히 괴롭혀줬어요. 네. 그런데 제르미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마지막에 그 데미지를 확실하게 넣어주면서 데미를 장식을 하면서 자,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영광의 얼굴들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아마 나오다가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한 나쁜 녀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와. 이쪽으로 오시고요. 한 분은, 네, 한 분은 사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아무리 뭐, 둘이 같이 다니지만, 자, 잠깐 가시겠어요? 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우리 김치의 왕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인기의 비결은 뭔가요? 명왕 약간 조금 비주류라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손 떨고 계신 거죠? 네. 아, 우승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아, 일단 제가 이 게임 우승 한 세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드 있던 거를 둘 다 안 해서 이제 이걸로 신청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될까 그러고 진짜 잘 될까 이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 이거 게임의 3분의 1은 제가 해본 것 같네요. 어유,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자연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셔가지고 떨고 계시는데 그래, 이번에는 그렉 유니버스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네, 우승해서 기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일단 밸런스가 앞으로 밸런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게임 안에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해요. 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빨리 잠재우고 그리고 그 제 친구 중에 군입대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해달라고 한 말 있거든요. 당매는 이쁘당매. 아. 그리고 잘 가라 디아볼릭 에스퍼. 네, 아 진짜 에이소들을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누는 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선수들의 어떤 그